오늘은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몇 코스인지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산동면에서 출발해서 주촌면까지 걸어갑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로 걷는 구간인데요. 산수유를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세불가입니다. 이번 트레킹길의 초입에 걸은 산동 구간은 마을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수유가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마을들이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나름 정말 이쁜 공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쁜 공간을 사실은 트레킹이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둘러보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일행들을 따라가느라고 그냥 지나치게 된 게 좀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저는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그래서 지리산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을 이렇게 보니까 시골 마을 풍경 자체를 전체를 아우르면서 뒤쪽으로 지리산군락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시에 메마른 산들만 보다가 이렇게 산수유가 피어있는 그 일반 길을 걸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풀들이 벌써 다 솟아올라와가지고 색깔이 완전 초록초록하네요. 게다가 거의 위쪽으로 노란 산수유 색깔들이 같이 받쳐주니까 길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둘레길을 서울 둘레길 약간하고 제주 올레 둘레길을 조금 돌았었는데요. 서울 둘레길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그 불암산에서 도봉산까지 가는 구간을 걸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서울 둘레길도 꽤 고즈넉하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보는 서울의 전경만 생각했는데 둘레길에서 보는 가까운 서울 전경을 보니까 그것도 꽤 이뻤습니다. 꼬젓한 산길을 걷는 것 자체가 트레킹의 큰 매력인데요. 이번에는 좀 걷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색깔들이 초록색으로 봄 색깔을 나타내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아직은 메마른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색깔 자체가 너무 메말라 버리니까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길이나 그렇지만은 초록색으로 좀 가득한 구간을 걷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정을 좀 주는 느낌이 있긴 하죠. 여기도 이제 철쭉이 피고 있네요. 와, 색깔 보라색이 정말 이쁩니다. 이제 걷기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저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대장님 쫓아가다가 제가 약간 앞서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걸어가 보니까 알바란 겁니다. 길이 완전히 막다른 길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둘레길 계속 시멘트길 따라가는 줄 알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더니 이게 막다른 축사, 폐축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뒤돌아봐가지고 대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대장님도 그 길을 놓치셔가지고 지금 코스에서 이탈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게 몇십 미터 안 돼가지고 바로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그 표지판이 있었는데 표지판을 못 보고 그냥 바로 지나셨더라고요. 둘레길을 걷다가 중간에 만나는 산수유 시목지가 있는 개척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산수유가 최초로 심어졌는데 그 산수유 나무가 중국에서 온 것이고 천년이나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산수유가 우리나라 나무인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유래된 나무더라고요. 게다가 그 시목나무만 보기 위해서 놀러온 관광객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같이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게 아니고 그 시목나무만 보기 위해서 이 작은 마을을 찾는다는 게 좀 놀랍긴 했습니다.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350년 된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무가 어마어마하네요. 산수유 시목지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산수유를 처음 심었나 봅니다. 오늘 걷는 구간 중에서 제일 길이 험하다는 밤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경사도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지금 등산은 아니고 그냥 조금 산을 오르는 정도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산 타는 정도에 비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평탄한 임도길 걷다가 이렇게 약간 좀 오르막을 오르니까 숨은 차네요. 제가 아까 이 꽃을 보고서 철쭉이라고 얘기했더니 대장님이 철쭉은 5월에 피는 거고 이거는 진달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왜 철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월부터 5월까지 철쭉이 필 리가 없는데 제가 작년 5월에 철쭉 구경을 그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꽃이 헷갈립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 날씨 요정한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등산할 때 날씨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3월달 등산하면서 날씨가 좋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월 전체가 날씨가 안 좋은 건지 제가 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좀 날씨는 흐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재산 둘레길은 확실히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산수유 마을에 그 몰린 삼계탈의 관광객들이죠. 관광객들 빼고는 길에는 거의 사람들도 안 보이고 마을 주민들도 잘 안 보입니다. 시골에 워낙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폐가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버스 타고 오신 분들밖에 없네요. 이쪽 길, 밤제길은 굉장히 길이 이쁘네요. 이게 진짜 둘레길을 걷는 느낌이 납니다. 나무숲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뻗어 있어가지고 숲속을 걸으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 마을 지나올 때는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을 구경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숲길을 이렇게 제대로 걷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노고단이라고 합니다. 그 저쪽에 지금 튀어나온 약간 튀어나온 데가 반야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리산 능선길이 쭉 보이는 거네요. 여기 밤제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임도길을 걷다 보니까 온다 리쿠의 밤의 피크니라는 소설책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졸업 전에 80km를 밤새워 걷는 이야기입니다. 졸업을 위한 통과 의례로서 그 80km를 걷는 과정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통과 의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걷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인도길을 걷다 보니까 제가 그 학생들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소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밤새 반대편에서는 반야봉하고 노고단이 보였는데 이쪽으로는 남원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이 저렇게 좀 뿌옇긴 하지만은 가까운 근경에서는 풍경이 굉장히 이쁘네요. 와. 이제 밤새를 넘어서 걷고 있는데요. 이제 지도상으로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남원 구간은 뭐 걸을지 않고 평이하다고 그러니까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 앞에서 지금 풍경 자체가 남원시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꽤 멋있네요. 이 길은 지금 이렇게 쭉 걸어 내려가면서 남원시 쪽 풍경을 보면서 가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한번 남원시 쪽 구경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에서 주천이까지 코스가 굉장히 내리막길이면서 지루한 코스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풍경 자체도 시야가 딱 트인 게 아니라가지고 중간중간에 약간씩 뭐 풍경이 보이긴 하는데 풍경도 좋지가 않습니다. 밤새에서 느낀 노고단의 웅장함은 제가 지리산 능선길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지리산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모습이더군요. 저는 노고단이 항상 새벽에만 도착해서 그 노고단 정상에서 넘어가는 능선길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노고단이 얼마나 웅장하고 노고단 자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별로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노고단을 바라보니까 노고단이란 곳이 지리산의 웅장한 일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지리산의 웅장함과 지리산 그 거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리산 둘레길 걷는 거에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빨리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나서 지리산으로 다시 산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멀리서 보는 지리산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가지고 좀 있으면 시작될 지리산의 산행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화대종주를 한번 제대로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작년에 했지만은 정말 힘들었던 성중종주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지리산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도 지리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묘한 거는 지리산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둘레길인데 이런 차도를 또 건너야 되는 건데 지하도를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길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리산 둘레길은 제가 좀 너무 무식하게 걸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 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지리산에 대한 어떤 정보나 마을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걷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걷다가 끝난 그 트레킹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걸은 지리산 둘레길 구간은 지리산 둘레길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주천에서 거기에 안내센터에서 나눠주는 정보를 보니까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 위한 문박집과 교통편 정보가 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보는 흘려보내긴 했지만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나름 여기도 한번 자세한 정보를 좀 가지고 걷는다면 꽤 괜찮은 둘레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용궁마을에 들어왔는데요. 아까 지나온 곳이 내용궁마을이고 여기가 용궁마을이라고 합니다. 완전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이네요. 그래도 시골 마을 치고는 좀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집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면이라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농사가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비들도 많이 보이고요. 버스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을을 좀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주촌 마을에 꽤 큰 학교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옆에 새로 태어난 강아지를 가진 큰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똥개였지만 그 새끼들만큼은 정말 이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도시의 개들은 좀 주인이 산책을 시켜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키우는 면이 있는데 시골의 개들은 전부 다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꼬물거리면서 어미 개 곁에서 머물고 있는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을 보면서 태어난 곳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묶여가지고 보내게 될 강아지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대포로 다녀온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산행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